좀 전에 서방 앞에서 무슨 짓거리냐? 조용히 해. 무식한 깡패하고 말하네. 말해. 뭘? 강목으로 사람 팔려는 깡패하고 무슨 말을 하니?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? 교도소 갈래? 꼴 좋겠다. 폭력으로 교도소 나가면 또리한테 참 훌륭한 아빠 되시겠네요. 너네 둘이 한 짓은 잘한 짓이냐? 솔직히 말해. 그 집에서 둘이 뭐 했냐? 네가 짐작한 그대로 됐어? 너네 둘 다 내 손에 안 죽은 걸 천만 다행으로 알아라. 미친.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네가 무슨 권리로? 네가 내 서방이라도 되니? 어떻게 그런 식으로 폭력을 써? 애 생각은 안 해? 그 사람이 워낙 착해서 그냥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딴 사람 같으면 벌써 경찰서 갔어. 그러다 전과자 되면 또리 어떻게 볼래? 너처럼 수준 떨어지는 거하고 더 이상 말 못하겠다. 어따 대고 주먹질에 강목으로. 넌 그 성질머리 때문에 망할 거야.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니? 아직도 미련이 잔뜩 남아있구나 그놈한테. 조금만 그놈이 네 마음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다. 그래서 쇼까지 했냐? 뭐? 강목 집어드니까 그놈 살리려고 뺨까지 때리면서 생쇼 했잖아. 그래.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 지금 유치장 신세야. 우리 정말 안 되겠다. 너 같은 놈 믿고 재결합 못하지. 또리도 너 같은 아빠 필요 없고. 툭하면 주먹질이나 하고 경찰서나 들락거리는 놈 필요 없다고. 다시 나타나지 마.